자, 문제 3번은요. 자, 이 3번 문제도 이제 유도던 동기, 여러분들 기본 공식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때 이제 출력이 50kW, 전격 출력이 바로 전부와 출력이죠. 자, 사극 220, 60Hz인 삼상 유도 던동기, 자, 전부와트 슬립이 0.04, 효율이 90% 운전하고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1번은 여러분 2차 효율. 자, 2차 효율은 당연히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요? 자, 2차 입력분해. 자, 2차 출력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식이 이거죠, 이제. 이렇게. 공식도 시험 문제 잘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슬립이 지금 몇 프로예요? 당연히 0.04니까 0.04. 대입하면 당연히 0.96이니까 여러분 96%. 다 맞았죠, 이제. 자, 2번은요, 이제. 자, 2번은 자, 1차 입력. 자, 1차 입력이라는 게 바로 전입력이죠, 전입력. 자, 그러면 전입력이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전부와 출력을. 자, 전격 출력이죠. 자, 전부와 출력을 당연히 전부와 효율을 나누면 되죠. 이게 전부와 효율이니까 전입력분의 전부와 출력이잖아요. 하는 2차니까 2차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부와 출력이 50kW죠, 이제. 그리고 전부와 때 효율이 자, 90%니까 0.9.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러분 이제 55.56kW가 나오니까 아, 이제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은 자, 휴전자 입력이죠. 자, 휴전자 입력이 바로 몇 차 입력이죠, 여러분? 2차 입력이죠. 휴전자가 2차죠. 자, 그러면 자, 2차 입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우리요? 자, 2차 동선. 자, PC2는 자, SP2죠. 자,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자, 2차 출력은. 자, 2차 출력은 자, 1만 SS P2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2차 동선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 이제 2차 입력이 나오면 2차 동선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하지 못하겠죠. 여기 2차 동선은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2차 출력이 이제. 자, 2차 출력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 유도던동기에서는 자, 2차 출력에서 바로 이제 기계손. 여러분 기계손을 뺀 게 뭐예요? 자, 이게 실제 부하로 나가는 출력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전부하 출력이라고 하죠. 전부하 출력이 몇 킬로죠, 지금? 여러분, 50킬로죠? 50킬로.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 지금 기계손은 얼마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없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무시한다. 무시한다. 예. 자, 그러니까 그냥 이 50kg가 2차 출력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2차 입력. 자, P2는 자, 1만화에서 슬립은 0.04. 그 다음에 이제 50kg죠. 네. 50kg를 대입하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0.96분의 50이니까 당연히 50보다 답이 뭐 계산기 누르지 않더라도 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47.9 나왔으니까 답이 3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여기가 몇 킬로가 나오냐면 52킬로가 나오죠. 예.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2차 동선은 자, PC2는 SP2니까요. 자, 0.04에 자, 52킬로. 자, 하면 자, 2.08킬로와트.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답이 아, 3번이 틀렸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항상 우리 유도던동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출력이 항상 전부와 출력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유도던동기 출력은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2차 출력이잖아요. 공식이에요. 근데 출력은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출력이 주어질 때는 거의 100% 여러분 전부와 출력으로만 주어지죠. 그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기계손도 주어졌다. 기계손도 주어졌다. 그러면 자, 이 전부와 출력과 기계손을 더한 게 2차 출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유도던동기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기계손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 한 몇 문제가 있거든요. 유도던동기에서만요. 우리가 이제 문제만 답만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뭐 새롭게 나온 문제지만은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죠. 이 문제처럼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틀리셨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죠. 전혀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우리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 자, 우리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 공식이 뭐죠? 자, 우리 유기기전력. 자, 공식 이거죠. 자, 이거니까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전혀 없으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발전기든 여러분 전동기 역기전력이든
여러분 개념은 같은 거죠. 그래서 유기계전력은 병렬 효로수하고는 바로 반비례다. 그렇죠? 반비례하는 것은 병렬 효로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 병렬 효로수가 자, 중권일 때 중권. 자, 중권. 자, 이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우리 이제 중권 파권이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자, 중권일 때 자, 병렬 효로수는 자, 극소와 각죠. 그 파권은 어떻게 되죠? 자, 언제나 두 개다라고 여러분 절대 잊어 오시면 안 되는 거죠.